김남국 의원님 오셨네. 예. 이제 결국 말도 안 되는 찾다 못 찾으니까 옛날 무혐의 나온 사건으로 변호사시죠. 네. 예,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장동으로 수사를 했고 대장동으로 소환을 할 거다라고 예, 이제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공모관계라든가 공범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혐의점을 잡지 못하니까 갑자기 또 무혐의 처분했었던 이 성남 FC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소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지금 벌써 지난번에 한번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왔고 많은 후원금 어떤 축구단 후원금은 성남시만 받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받고 있잖아요. 네, 우선은 네.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인데요. 네. 네, 우선은 성남FC에 간 그 대기업의 금원은 명목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입니다. 네. 실제 성남FC가 뭐 관객이 많을 때에는 뭐 30만까지 이렇게 관객이 많이 오고 또 그 다음에 K리그가 공중파로도 방송이 되면서 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950여억 원 정도의 어떤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해당 사안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내의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원이나 현안은 사실은 그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민 구단에 이렇게 광고 계약을 체결한 어떤 정당한 행정행위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우유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 오늘 지금 뭐 이렇게 댓글 보니까 성남시청의 검사가 이렇게 비아냥대대 오늘 얼마나 모으는지 보자. 이 사람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고 비아냥댔는데 요즘 검찰은 다 비아냥대고 어디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나요? 네, 그 어떤 변호사가 그걸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정치 보복이고 표적 수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좀 많이 나오시고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제 어제 새벽에 와보고 오늘 또 이제 일찍 왔는데요. 많은 지지자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날씨가 추우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당 탄압 그리고 이런 야당 탄압에 검찰 그리고 더해서 감사원까지 이렇게 행동 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어떤 야당 탄압과 검찰의 무도한 수사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주신 분들 또 나와주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민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조사가 예. 몇 시간 정도 예상하는지 언제 몇 시까지 나와도 괜찮은지 한번. 이제 질문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답변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당장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오후 정도 아니면 뭐 이른 저녁 정도에 나오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한 5-6시쯤 돼야 나온다. 저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후에 이제 그 변호인과 긴밀하게 통화하면서 연락하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질문이 끝날지는 그걸 가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후 뒤야 이제 나와 10시 반에 들어가면 또 점심시간이 예, 점심시간이 또 12시 오후 서너 시는 빨리 나와도 되고 늦으면 5-6시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오후 한 2시 3시 나와도 충분할 것 같네요. 네. 예예 예, 예. 네. 예,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하고 지금 대충 들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예, 대장동을 아무리 털어도 대장동으로 소환을 해야 얘들은 예, 크게 뭔가 자기들이 한 건 했다고 생각할 텐데 대장동은 예. 그 대표님이 밑에서 예. 지지자들 있는 곳에서 내리셔서 예. 같이 이제 걸어 올라오시겠다고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예. 아마 동선을 아마 그렇게 하실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예, 미리 이거 1급 비밀입니다. 아까까지는 차로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걸로 했는데 예, 예. 예, 우리는 저기 앞에 내려서 지지자분들 항상 그렇게 지지자들 국민들과 가까이 하는 이재명 대표 성격이 다른 사람 같으면 예, 그냥 차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내릴 텐데 예, 정문 앞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린 정문 옆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권력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